예, 소프트뱅크 벤처스에서 벤처 투자를 하고 있는 강동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료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임정욱 센터장님이 메일을 보내셔가지고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의 대상이 스타트업이 아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자료를 다시 다 뒤엎었고요. 예. 같이 논의해보고 싶은 주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앞에 엑셀러레이터, 뭐 컴퍼니 빌더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저희 소프트뱅크에서 실제 투자를 집행하면서 스타트업을 바라봤을 때 저희가 가졌던 질문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태계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소프트뱅크 벤처스는 한국에 있는 창투사고요. 소프트뱅크 본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펀드는 한 3-4천억 정도 규모로 운영하고 있고요. 투자회사는 살아있는 것 중심으로 한 70개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설립돼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저는 2000년에 소프트뱅크에 조인해서 계속 투자 업무를 했었고요. 중간에 이제 스타트업에 가서 한 2년 정도 경험을 가졌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아군이라고 치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목표 의식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억지로 이런 일을 떠맡게 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뭐 중국 뭐 위안화 관련된 내용 나오고 중국 시장의 침체다. 그다음에 엊그저께는 또 뭐 2018년에 한국의 인구 절벽이 온다. 그다음에 삼성의 주가가 최저치에 이르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다 공유하시겠지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제가 이 일을 계속하면서 삼성은 원래 대기업이었나? 현대는 원래 대기업이었나? 모두 다 스타트업이었고 그다음에 손정희 회장은 원래 몇십 주짜리 회사를 가지고 있었나? 예, 사과박스 위에 올라가서 1980년에 뭐 연설하시고 그렇게 됐다는데 아까 뭐 중국 얘기할 때 알리바바 나왔는데 잭마가 중국 부자 1위였다가 뭐 근데 아버지한테 뭐 물려받은 건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10년 후 20년 후에 한국 경제에 대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뭔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 역시 스타트업이 키가 되는 거 아닌가. 그때 우리의 문제의식이 공유가 된다라고 하면 10년 후에 아니면 20년 후에 세계 제1의 창업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런 생태계를 저희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센터장님만큼 돌아다니지는 못했는데 저도 있는 만큼은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미국하고 중국은 절대적으로 그런 에코시스템을 저희가 따라해서 만들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싱가폴, 핀란드, 대만 있습니다. 인구를 보시면 밑에 써 있는 게 인구인데요. 한국이 중간에 조금 애매하게 있습니다. 이게 뭐 내수 시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상태에 있는데 이스라엘과 핀란드를 보면 원래부터 그냥 데이 원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스타트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대만도 약간 이제 2,500만 정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애매한 상황이고 그럼 한국이 5천만을 가지고 스타트업 넘버원 세계에서 될 수 있는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한국의 인재들이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죠.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를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여기 다양한 조직에서 오셔가지고 KPI가 다 틀린데 VC는 돈을 벌면 됩니다. 예, 뭐 범법적인 게 아니고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면 되는 건데 우리 모두의 KPI를 한번 정해보면은 창업된 기업 또는 창업자 수가 늘어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렇게 창업된 회사 중에 지속적으로 성장되는 회사가 나오면 예, 창업 생태계가 잘 구축이 된 것이고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창업자 수가 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겠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는 거고요. 생태계 구성을 보면 이제 스타트업과 거기에 대한 지원 그룹과 이제 투자자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고 봅니다. 제가 98년부터 벤처 투자 관련된 일에
하고 있었는데 2000년에 인터넷 버블이 있었고 지금 뭐 다시 모바일이나 이런 시대에 이제 아까 한국 벤처 투자에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투자 규모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전에는 에코시스템이라는 걸 얘기하기가 좀 힘들었었고 지금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먼저 스타트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창업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사업 계획,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돈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가용하게 구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업 아이템에 대한 문제가 오히려 크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조력자들에 해당하는 창업 지원 기관들도 보면 뭐 정부 정책뿐만이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기 제가 붉은색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거는 이쪽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엑셀러레이터가 뭐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인큐베이터나 엑셀러레이터나 그다음에 비영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뭐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쪽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굉장히 현재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정책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지속성을 가져가면 좋겠다. 근데 나머지 이제 두 그룹의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유는 교육적 기능에서의 의미, 그 다음에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고요. 뒷부분에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은 뭐, 박 본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지만, 투자금의 규모가, 펀드 재원 결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두배 이상 증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를 찾아서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 대기 자금이 많다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앞에 작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는 초기 투자를 하거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재원들이 상당히 확보되어 있다. 엔젤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처음 시동을 걸어서 출발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오히려 뒤쪽에서 이제 성장에 대한 성장을 지원해 줄수 있는 대기 자금이 확보가 돼 있는데 둘 사이가 왜잘 연결이 안 될까? 뭐 연결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극소수가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확률을 더 높이려면 어떤 것들이 시장에 좀 반영돼야 될 것. 고민을 좀 같이 해주시면 잠재적인 우수한 기업들을 맞춰서 좀 시장에 내놓을 수 있으면 펀딩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고 그런 회사들이 펀딩을 받아서 더 지속 성장할 수 있으니까 고민을 그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세 가지 키가 있다고 했는데 사람에 대해서 보면은 예전과 비교해 보면 우수한 예비 창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성 자체도 예를 들면 글로벌한 팀이 될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국적의 팀들이 구성이 되고 또 해외 유학파들도 적극적으로 한국 스타트업에 조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분들의 특성을 보면 다 실리콘밸리든 그런 것들이 구축되는데 최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가 됐는가 한뭐 제가 보기엔 20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 20년의 시간 동안에 예를 들면 오늘 스타트업을 시작하신 분이 20년 후에 됐을 때 그분의 역량이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 투자 회사 중에서도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많이 생각하는 팀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외부 인력들이 많이 커뮤니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야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아쉬웠던 거는 작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많은데 혁신적이고 큰 생각,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걸 풀려면 엄청난 돈과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계 진출에 대해서 계획은 많은데 자원과 근데 저희가 투자한 지는 8년 됐고 회사가 설립된 지는 15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임 자체가 굉장히 멀고도 험한 길이다 이런 것들을 알고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돈은 뭐 저희 투심이 할때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은 투자를 할 때가 아니고 회사를 세울 때다. 그래서 나도 나가서 회사를 세워야 되나라는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거는 전체 기저를 움직이는 큰 조류여야 되는데, 표면에 파도만 일렁이는 형태로 가능성, 거기서 투자를 해서 뭐 유니콘이 나올 가능성, 이런 것들이 커지는데, 그럼 만 명을 어떻게 50만 명으로 늘릴 것인가와 관련된 역할론이 이 생태계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기 스스로도 와서 고백하기를, 아, 우리 팀에는 뭐 기술은 있는데 마케팅 전문가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사업 경험이나 뭐 비즈니스 하려면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근데 대부분 그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한 스타트업이 성공하려면 저런 요소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저런 요소가 하루아침에 갖춰지겠는가? 그래서 저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자산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거를 우리의 공용 자산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A라는 스타트업에 참여해서 글로벌 마케팅을 도왔던 친구는 A가 망하거나 성공하거나 B라는 스타트업에 옮겨가서 다시 그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그런 인재를 어떻게 킵하고 키워낼 것이냐에 대해서 이런 밑에 있는 기관들이 같이 고민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담이지만 소프트뱅크에서 투자하다 나가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에서 스타트업이 4개가 나왔고요. 투자자였지만. 그 다음에 다른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에 큰 역할을 할수 있는 대기업의 뭐 대표가 되신 분들도 있고, 제가 제일 재밌게 생각하는 케이스는 중국에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원래 그 친구가 저희 회사에 들어왔을 때는 자기는 중국에서 IB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인생을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뭐 한국 시장에 한계가 있다, 기업 가치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글로벌 진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은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자주 던지는 질문인데, 아까 말씀드린 국가들은 뭐 데이 원부터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 부분은 VC하고 다른 쪽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성공 사례들을 한번 만들어 볼수 있으면 노력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을 보면은 너무 외부의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가 3개 국가에서 같은 회사를 계속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언제 하시냐고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사업 성공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런 질문도 좀 들었고, 여기 계신 기관들이 좀더 고민하셔가지고 각자의 차별에 대한 전략으로 더 나를 세우시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연합해서 훨씬 더 임팩트 있는 행사를 만들어내시든지,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의 숙제인 것 같은데, 성공적인 M&A, 아까 한국에서 뭐 락앤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리도 저희가 이런 사례를 더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의 잠재적 매수자가 될 만한 기관들은 어디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조금 많이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뭔가 생태계에 대해서 저희가 논한다면 최소 10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10년 하고 나서 그 결론에 대해서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켜봤을 때 한국 같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아까 뭐돈잘안 쓴다고 그러셨는데 외부 정부에서는 이제는 정책에서 시장 기능으로 돌아가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 선순환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보이고요. 한국 자체 내에서 저희끼리 같이 얘기하고 논의하고 이랬던 구조에서, 예를 들면 뭐 창업팀이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뭐 엑셀러레이터 간의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창조경제 혁신센터도 뭐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런 해외 쪽의 유사기관들과의 뭔가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 한국에서 유니콘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